온몸이 허여가지고 요 대구박에 어? 뿌리 하나가 탁 나 있는 게. 농진원에서 살아 움직이는 유니콘을 목격한 제작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유니콘은 농업의 신이었다는 거죠. 농업의 신 유니콘은 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왔으며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농업의 신 유니코에 대한 조사를 끈질기게 이어가는 제작진. 유니코와 관련된 단서들은 한 곳을 가리키는데 여러 차례 유니코가 목격된 한국농업기술진은 과연 이곳에서 유니코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정동균 연구원입니다. 저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거나 그 기술을 가지고 기술 사업화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야로는 벤처 창업 지원이나 글로벌 수출 지원, 종자 산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업에 관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신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농업의 신이요?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하고 있지 농업의 신은... 네. 제작진이 입수한 유니코 영상. 영상 속에는 유니코가 농진원을 내집 마냥 자유롭게 산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아니요. 이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거고요. 저도 처음 보는 거. 잠시만요. 여보세요? 주차로 빨리 오라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연구원이라 믿기 힘든 복장. 어딘가를 응시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는 연구원. 제작진은 미스터리한 광경을 토대로 농진원 내에서 유니코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다. 저희는 사업지원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은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들 갖고 계신 기업들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시설 장비 지원 아니면 현장 실증 등에 대한 이런 사업화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농업의 신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데. 농업의 신이요? 아, 혹시 저희 마스코트 유니코 말씀하시는 건가? 유니코는 저희 농진원 마스코트입니다. 소개라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직접 농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예, 저희 마스코트일 뿐입니다. 다른 회의가 있어서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그럼 여기서 저희, 끝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시간 많다고 아까.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순히 마스코트일 뿐이라는 유니코. 그런데 왜 농진원은 유니코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걸까? 궁금증이 증폭되어 가고 있던 중 이거 보셔야 될 것 제작진은 촬영본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데 농진원 내부에 설치했던 관찰 카메라 영상. 잠시 뒤 믿기 힘든 일이 발생한다. 바로 유니코가 사무실을 활보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유니코와 접촉하며 교류하는 듯한 모습. 유니코의 정체는 무엇이며 유니코를 왜 숨기고 있는지 의문을 더해간다. 직접 농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예, 저희 마스코트일 뿐입니다. 이 등짝에는 그 푸른 갈기가 있고 대갱이의 뿌리 이렇게 탁! 그런 건 이렇게 봐도 모른 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있는 농업의 유일한 신입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야.